반갑습니다. 임채문 세무사입니다. 이 시간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에서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으실 분들 거의 없지만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 보시면 영농상속공제 받으실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 어쩔 때 영농상속공제가 해당이 되고 어쩔 때는 영농상속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도 그 금액이 굉장히 크죠. 영농상속재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서 15억 이내 재산에 대해서 영농상속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은 5년입니다. 사후관리 기간 5년인데 그 사후관리를 5년 동안은 뭐 영농상속인이 상속을 받아서 그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영농상속공제를 위반하면 뭐 신고 의무와 이자 상당액을 추징당한다는 거, 이거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추징사유는 뭐 영농재산을 처분을 해버리거나 영농상속받은 뭐 전답이라든가 뭐 이런 뭐 우선을 사후관리 기간 안에 처분을 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상속세가 추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영농 등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뭐 이게 이제 소관리 위반으로 추징이 되는데, 그러면 뭐 영농상속공제 대상 재산이 그러면 어떤 재산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이제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 재산이 있고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 재산이 있는데 그걸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의 요건은 일단은 사망일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상속 개시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주지 요건이 있는데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에 뭐 거주를 하거나 연접한 시, 군, 구에 거주를 하거나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 거리로 30km 이내에 거주를 하든지, 이 거주 요건이 일단 맞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인 요건은 일단 18세 이상으로서 상속인도 그 상속 개시로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영농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상속 개시 전부터 2년 전에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 상속을 받아야지, 영농에 종사하지도 않는 사람이 갑자기 상속받는다? 이건 안 되겠죠. 그리고 피상속인의 거주 요건과 동일하게 이 상속인도 농지 소재지 뭐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직선거리 30km 이내에서 거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농, 영어, 임업 후계자일 경우에는 뭐 사전 영농 종사라든가 거주 요건 이런 것, 그러니까 후계자, 영농 후계자인 경우에는 거주 요건 이런 것을 뭐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상속이나 상속인이나 공통적으로 지켜야 될 요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그러면 뭐 상시 영농에 종사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제 뭐 간헐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거나 남한테 의뢰를 해서 영농에 종사를 한다? 그건 이제 그럴 때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영농을 뭐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업식으로 영농을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 안 되는 구체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뭐냐 그러면 3,700만 원 이상 타소득 금액이 발생되면 안 돼요. 근로라든가 사업소득 뭐 이렇게 해서 3,7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과세기간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걸로 봅니다. 그리고 영농상속재산가액, 그럼 영농상속재산가액이 뭐냐? 이것은 상속 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되는 뭐 재산가액으로서 농지, 초지, 산림지, 어선, 그 다음에 농업용 창고, 작업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농상속 공제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러면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 공제.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영농상속 공제는 이게 이제
가업을 갑상속공제에서도 개인 소득세법 적용받는 뭐 갑상속공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그 갑상속공제가 있었잖아요. 영농상속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그 법인세법 적용받는 영농상속공제는 뭐 2년 전부터 계속 기업을 경영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농법인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영농법인들을 이제 뭐 영농법인을 피상속인이 2년 전부터 경작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50% 이상 돼야 되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을 영농법인을 하려고 그러면 영농 농지 등이 영농법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 주식을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이 50% 이상 보유를 해야 되고요. 상속인의 요건 중에서는 2년 전부터 뭐 그 해당 기업에 종사를 해야 되고요. 뭐 그 갑상속도 마찬가지죠. 상속세 신고 기한까지 임원 취임, 그다음에 신고 기한 이후 2년 이내에 대표이사 취임 요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그러면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영농 상속 공제 중에서 영농 상속 재산 가액은 뭐냐? 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식 가액에다가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 금액이 그러니까 영농상속공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무관자산 비율을 제외한다는 말이나 사업관련 비율을 영농법인 등의 평가 주식에다가 주식평가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평가 금액에다가 사업관련 비율을 곱한 것이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서 15억 미만이 될 때 15까지 15억을 한도로 해서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농상속공제도 이런 그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잘 갖춰서 우리 농업이나 업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과도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이 요건을 잘 지켜서 그 영농이 그 원활하게 후손들에게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